예! 확신의 도시 부산 불타오르네. 예. 아유, 됐습니다. 현철이가 나를 속이고, 현철이가 팬을 속이고, 현철이가 또 춤을 추고, 원고 트고 쓸리고! 자, 이 옹자군이 9월에 굉장히 큰 클래식 공연입니다. 벌써 매직이에요. 이 사실 공연장에 저희 10살 조카가 보러 왔는데 많이 고민을 했어요. 조카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자랑스럽게 봐줬겠죠.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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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저는 오늘 7초도 아직까지 다 오셨습니다. 조카 한명 중요하죠. 꿈나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뉴노멀라이프 본인을 넣어야 됩니다. 새로움을, 오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덕분에 부산 뉴노멀라이프가 완성됐어요. 또 다음 도시에서 뭘 꺼내야 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여기 형님들은 절대 제 눈을 맞추지 않죠? 용우를 이제 제가 좀 지켜주기로 했는데 용우씨 너 잘못해서 춤춰봤니? 체조 말고 체조! 국민체조도 음악 있습니다. 여기 다크 세대군요. 여기 밖에 나오세요. 좋아요. 체조를 접목한. 근데 이제 지켜주기로 했는데 바로.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 수업 때 한번. 좋아. 수원의 듀 노멀 라이프는 용우가 승인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 우연히 살면서 춤춰왔어요? 본인도 최종을 해봤다. 죄송해요. 진짜 우리 동생들이 기타 칠 때 막 해치다가 지금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 시키겠는데, 근데 진짜 순해가지고 막 용우는 입술이 떨리고 얘는 등이 막 떨리고 있더라고요. 동생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형님 그거 뭐 저 LED가 뭐 이제 웃으시고 계시네. 자, 좋습니다. 수원에 뭐라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와! 좋아요. 수원 국리학을 또 하나 따냈습니다. 근데 방금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애들이 너무 떨었어. 너무너무 떨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다음 곡
또 출발해봐야죠. 또 계속 해서 자 이제 에어리얼즈라는 곡을 들을 겁니다. 잠시 앉아서 땀을 좀 식히시고 굉장히 좀 무겁고 뭐 철학적인 곡이기 때문에 이 명치 깊숙이 음악을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내들 기타 흔들리면 안 돼. 이 멘탈 충격이 좀 꽤 클 겁니다. 자, 안 되면 형님들이 해주실 거야. 안 되면 형님들이 해주실 거니까 억지 말고 자 기타 치세요. 성환 형님 미리 감사합니다. 진지한 노래입니다. 웃으면 안 돼요. 이것도 진정한 자유를 노래한 곡이죠. 시스템 오브 어 다운의 에어리얼즈. 10초 목량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세요. 웃은 사람 나오세요. 자, 호흡을 크게 세 번. 고요함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흠뻑스럽습니다. 아주. 네. 그러고 보니 매번 여기 앞라인과 저기 은철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저쪽에 어제도 소개를 드렸고 이제 새로운 베이스 연주자가 있었어요. 베이시스트 하시는데 라이트하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저희 앙콜 콘서트에도 도움을 주실 거예요. 자, 녹음에도 굉장히 체격이 굉장하세요. 그리고 감독님 줌인이 됩니까? 옆에서 코를 보여주세요. 서양 고객이 그래서 휴게소에서 밥을 먹는데 두 그릇 세 그릇씩 드셔야 돼요. 자, 세 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형님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앵콜에 뭐 하나 보여주시죠. 한 곡 정도는 나가서 저기까지 여정도까지 오셔도 됩니다.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탈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약간 의외의 답변을 받아서 놀랐는데 저는 여기서 베이스를 멋있게 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형님께서 직접 뭐 탈 춤을 보여주신다니 감사하게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탈 춤을 추면서 베이스를 이렇게 치는 거니까 좋았어요. 수완과 후반지 다 잡아냈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마 동생들을 도와주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럼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 네,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은 대학교 교양 수업 때 어떤 장면을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교양 수업을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그런 교양 수업인가? 뭐 그러면 시를 한 편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교양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글쎄요, 기억이 이게 오히려 혹시 그러면 제일 예상 스포츠 댄스를 배우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형호 씨는 그럼 교양 수업을 어떤 거예요? 저는 저희 학원 간의 교양 수업을 들을 전공 필수를 가득 채워야 돼서 한 개 들었습니다. 진짜 그럼 저희는 시험을 세 번 다섯 번 쳤거든요. 네. 게, 뭐 배웠어요? 뭐? 저는 스포츠 댄스 했었어요. 어, 그러면 형호 씨가 그때 스포츠 댄스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꼭 춤이 아니었더라도 돼요. 이게 지금 이상이 됐어요. 저는 아까 비성님한테 베이스를 멋있게 연주해달라는데 본인이 탈춤을 추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뭔가를 아니 지금 밑에 동생들 리허설 때 이런 거 여기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수원 때 어 그때 뭐 어떤 교양 수업을 들으셨는지 꼭 기억해 내셔서 예 네,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지나가는 길을 보이는데 은천이는 또 교양 수업 뭐 들었어요? 어 근데 저도 스포츠 댄스 들었습니다. 아 그래? 난 안 돼, 나 결혼했어. 준비해보고 어, 보여드릴만 하면 보여드리고 어, 하다 저희가 도중에 토하면 중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또 어디 갔나? 아, 다. 네. 부산에서의 두 번째 스페셜 스테이지로 Knock the Doo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공연 끝나고 쑥쑥 딱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어 허준 이후로 제가 정주행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제가 드라마를 TV 본방 사수를 한 지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아니 허준이 아니고 저 뭐야 고등학교 때 건데 허준이 너무 오래됐고 왕관 다음에 그 아니요, 대준 아니에요. 대준, 대준.
아니 그 와 송이를 꼭 어 맞아 그러니까 그 야자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 하고 태양 사실 조금 봤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는 이제 1학년 때 가다가 2학년 때 가다가 취업하고 이제 또다시 볼 시간이 없더라고. 지금 음악 한다고 또 볼 시간이 없고. 근데 뭐 OTT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자 낙두돌까지 들려드리고 오늘까지 낙두돌이 나와요. 네. 아 부사장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들려드릴 곡은 The Phantom of the Opera. 이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또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같이 시청하라고 바로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자 오늘은 오히려 더 그 갭이 크겠네요. 그 전에 무대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으로 이 Phantom of the Opera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은철이가 이게 약간 접신을 약간 해야 되거든요. 아이엔지 쇼트 로딩 중입니다. 연출님 됐다 싶으면 들으십시오. 백지장에 그리면 진도 빨리 나가고 만들어지는데 이미 색칠까지 다 돼 있는데 거기에 정말 약간의 터치감 하나로 그 0점, 1점씩을 올려가는 그 작업이 굉장히 세밀하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파일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 거들 거 걷고 좋은 거 합치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세 명에서 계속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버전이 와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잖아요. 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곡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작업했던 곡들이나 발매했던 곡들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잡아가면 또 이 작업 또한
관객 여러분들께 만족도를 계속해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번 곡도 뭔가 큰 틀이 바뀌지 않았어요. 큰 틀이 바뀌지 않고 앞에 힘을 엄청 주고 이 은철 씨의 이 몰입감과 그로테스크한 이 원래는 저희가 레퍼런스가 이게 저 그거였어요. 캐리비안에서 이렇게 문어. 그리고 앞에도 인트로가 세 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갖고 자, 좀 더 문어스럽게 가자. 더 문어스럽게 가자. 문어 하다가 이게 다 됐어요. 그래서 와, 템포도 다 조절하고 하면서 되게 정말 디테일을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은철 씨가 뒤에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것들을 새로 다 집어넣으면서 정말 빈틈없이 다 메꿔놓고 거기에 탄탄하게 드럼, 베이스, 기타 부분을 용우가 미디로 다 찍고 치고 해서 데모를 완성했을 때 제작진 분들도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대에 더 신경을 써주신 게 아닌가. 애초에 저희의 모든 노력과 그리고 저희가 합주도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날 3시간 빌려가지고 그 한 곡을 위해서 사운드 많이 만들고 하면서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또 좋은 결과까지 이어져서 저희 피자 밴드의 첫 방송 입공작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죠. 여기 사운드들이 미세하게 다 바뀌었습니다. 미세하게 저는 노래 하던 대로 했어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음악에서. 사실 복도 갈아끼면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저희 피터 밴드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 발전 나갈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다음 곡 해무라는 곡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혼을 담고자 했던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와 장군의 모습 두 가지를 담고 싶었던 곡입니다. 어제는 일본의 유명하신 분들께서 또 이렇게 공연 관계자들이나 엄청 또 레전드 분들도 오셔서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해모를 그냥 쏙 지나갔습니다. 네. 정서가 또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자, 국악은 없지만 국악이 또 깔려있고 저기 대안의 한과 이 외국 정신을 가득 담아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무. 목을 깔리셨어요. 출정하겠습니다. 해무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곡을 부를 때마다 한 전투력이 한 50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 되면 한 50으로 떨어진다. 약간 부산의 악의 근성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자,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 Better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산을 떠나야 됩니다. 제 고향인 부산을. 아, 참 오늘도 느끼지만 정말 불같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점화가 일어나면 화리로 화를 타다가
또 언제 그러냐 하지? 근데 다행히도 제가 부산을 올 일이 한 가지 더 생겨서 10월 5일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에 저희 힙합 밴드가 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이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이 이 위상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원투를 가리는 서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업이 봤는데 진짜 빵빵해서 아 이거 아직 우리가 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 혼자가 아니고 뒤에 굉장한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첫 페스티벌에서 딱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오버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나면 이게 또 음이 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도 쉬고 그래서 아무튼 잘 준비해서 또 멋진 모습으로 락페스티벌에서 당당히 서 보이겠습니다. 좀 고민입니다. 그때 와 셋리스트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 그래서 또 큰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찐 락 덕후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야 어떤 음악을 들고 가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또 제 음악을 다 들고 가기에는 또 너무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필살기들이나 제 곡을 하는 게 낫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 곡이 뭔가. 힘을 좀 더 실어야 되나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해모야? 좋은데요? 부산에서의 해모는? 이용우씨 그러면 지금 우리 곡으로 해야 됐으니까 지금 만드는 곡을 더 빡세게 만들어서 그날 첫 공개를 합시다. 얼마 남았지? 10월 5일 CD 찍을 거 아니니까 10월 4일까지는 나와도 돼. 아직 시간이 있어요. 좋아요. 락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기타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그날 찾아뵙겠습니다. 배럴 들려드리면서 저희 힙합 밴드 뉴 노멀 라이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무스 크리미널로 다시 한번 앵콜의 불을 지펴봤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공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이 또 기대되는 법. 네. 자, 이제 눈앞에 큰 태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비프리라는 곡을 또 남겨두고 있는데, 이 곡을 작년 이 소량 시어터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라이브로. 그리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목이 아주 그냥 모래산이 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부를 것인가부터 고민을 막 하다가 혹시 이게 우리가 이 하늘 낮췄나요?
맞아요. 제작 단계에서 미스가 있었어요. 너무 높게 만들었어. 아, 나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노래가 늘었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 큰일 났죠. 아니, 그 노래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래 연습을 하지 말고 본인한테 맞는 곡을 찾으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첼로한테 바이올린 음역을 키게 하면은 안 맞는 것처럼 다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악기에 맞게 맞췄을 뿐입니다. 아, 아깝네. 나 내가 늦은 줄 알았어. 좋아요. 비프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곡입니다. 제가 해석한 바로는 정말 근심 없는 삶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고 그런 삶을 위해서 차근차근 또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됐을 때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당겨봐야죠. 일단 비프리 이제 호흡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이 곡은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앉아서 오히려 눈을 감고 이 공기를 한번 느껴보신 겁니다. 정말 음악이든 뭐 세상의 일이든 눈앞에 닥친 상황이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일도 좋게 활용할 수 있고요. 좋은 걸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좋은 것도 똥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래서 마인드와 멘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분들은 모든 걸 좋게 해석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이 소리들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자, be free.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용호 씨가 나와서 치니까 길박스 나옵니다. 용호 씨 여기서 길박스 나오잖아요. 정신 안 드냐? 저 이제 사진 한번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밴드와의 또 혹시 남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예, 저도 사랑합니다. 저희 밴드분들도 같이 한번. 오늘 땀 많이 흘리시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여기서. 식축하네 아주 그냥. 하시다. 혹시 왜 이렇게 축축하시네? 축축하시네. 조금 오른쪽으로 제가 가서 센터를 맞춰보자. 조금 오른쪽으로 하고 이렇게. 네, 됐습니다. 좋아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잘했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네. 앞으로 용 씨가 하는 걸로. 자, 한번 마스터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 굉장했어요. 아,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자, Not Alone이라는 저희 1집 수록곡 마지막 곡으로 두고 있는데, 아, 항상 특히나 이 부산은 마지막 곡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아, 부산에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고향은 확실히 좀 다르네요. 아, 여기 부산에 거주하신다. 소나무 두별지. 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와. 자, 버스든 저기 어쨌든 이 기차를 한번 타야 된다. 소. 감사합니다, 진짜. 자, 다음에는 티켓값 플러스 차품까지 아깝지 않게 꽉꽉 채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제가. 아, 저희가 보통 이번 공연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나요? 아닌데요? 38분인데요? 도저히 아닌데요? 오늘 뭔가 이 피자 포스트 한 3시간 돼야 이게 뭔가 좀 너무... 4시간이요? 아, 진짜 이게 뭐 맥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곳은 없나? 진짜. 한번 피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 이게 예. 진짜 정말 뉴노멀 라이프에 부합하는 아, 뭐 앵콜을 막 숨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클럽처럼. 그럼 공연은 도대체 어디서 할 수 있죠? 라페? 야외? 야외에서 공연을 하니까 요즘 이게 민원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특히 저희 음악은 바로 잡혀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절묘한 곳을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그럼 좀 멀어도 돼요? 네! 교통편이 좀.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 가까운 도심에서는 야, 이게 1.5dB 이상 넘어갈 수 없는데 그 규제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진짜 작정하고 네? 네! 돼요? 네! 배에서도 막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음악 틀고 해도 배가 휘청휘청 거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 네? 선? 나쁘지 않아요. 제작비가 5배는 주겠네요. 네. 배로 다 옮기고 그러면 티켓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솔직히 3자리까지는 못 가겠고 80만원 되겠네요. 그리고 배도 따로 타고 오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정말 피타 콘서트 피타만의 또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시스템으로 또 다음 것들을 또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의 전공이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되게 해라. 비스무리하게 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몽고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집 근처에서 저희가 왔다고 또 이렇게 모습 발끈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부산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락페 또 와서 락페에서 술 먹을 수 있나요? 저도 먹어도 되나요? 나는 안 되나? 알겠습니다. 뉴 노멀 라이프 시즌 2에서 제가 마시는 걸로. 자, 제가 마지막으로 Not Alone 불러드리면서 저희 피타 이제 인사 진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오늘 이 낯선 기운과 좋은 에너지로 내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타였습니다.